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사랑으로 만났지만 중년의 부부관계는 더 이상 어떠한 자극도 없고 상상력도 발휘되지 않는 그런 맹탕의 일상으로 되어버린 것이 정상일까요? 야야야,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이런 말을 들으면 재미없는 내 인생이 그래도 최소한 평균치는 된다고 위로받으십니까? 뭐 굳이 꾸리꾸리하게 평균치 유지하면서 한 번뿐인 인생을 멋진 다음 생을 기약하며 살 수만은 없지 않겠어요? 남들이야 심심하고 맹탕으로 살던 말던 우리 인생은 매일 불꽃놀이 터지듯 흥분과 재미로 충만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는 게 맞잖아요. 왜? 우리는 특별하니까. 그래서 모든 부부들의 판타지 더 질펀하고 저속하며 음탕하기까지 한 둘만의 시간으로 행복을 채워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편으로 남편의 불만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배우자의 불만을 알아야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니까요. 그쵸? 남편들은 아내에게 어떤 불만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결혼 생활이 해가 거듭될수록 대체로 부부관계도 재미없고 시들해져갑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욕구는 더 커져서 더 자극적이고 음탕하며 질펀한 합체를 하고 싶어지죠. 이런 현실과 욕정의 괴리 때문에 남편은 물론이고 아내들도 방황을 하게 되는 걸 겁니다. 50대인 제가 뒤돌아보건대 남자는 40대부터 좀 힘이 붙인다. 뭐 서는 것도 예전 같지 않다. 뭐 이런 고민과 함께 심적 부담을 갖기 시작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여러분들은 아직도 거뜬한 나이입니다. 반대로 여자는 누가 뭐래도 40대가 가장 원숙하며 농익은 합체를 할 수 있는 최고의 절정기, 황금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부관계에 있어서 황금기를 할 수 있는 40대를 여러분은 이렇게 밍밍하고 건조하게 날려버린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벌받습니다. 하늘이 무서운 줄 아셔야 돼요. 남편들은 기막힌 합체를 기대하지만 아내들이 보여주는 현실은 그와 정반대의 길수입니다. 제가 오늘 남편분들의 가슴에 맺힌 세 가지 불만을 가져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남편들의 목소리로 모두를 바꿔서 들어봐 주시 바랍니다. 첫 번째 불만, 아내는 너무 수동적입니다. 아내들은 그냥 그저 다리만 벌려주면 할 거 다 하는 줄 안다는 거죠. 밖에서 일하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매번 나보고 올라가서 힘만 쓰라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습니다. 체력도 예전 같지 않은데 계속 나보고만 하라니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또 때로는 말이야 좀 내가 피곤하다 싶으면 자기들이 위에 올라가서 좀 해주면 안 되냔 말이죠. 또 대체로 하는 걸 보면 성교육도 제대로 한번 안 받아본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니 하다못해 여성 잡지에 흔하게 실리는 그 성에 대한 기사들도 안 읽어본 사람 같기도 한다니까요. 어째 남자의 성과 그 욕구에 대해 이렇게 무지할 수가 있는지 정말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수동적이에요. 이런 걸 보면 결혼 준비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결혼한 거예요. 응? 미리 공부하고 왔어야지. 그런 거 그 정도쯤은. 두 번째 불만입니다. 이것저것 모두 싫다고 합니다. 손으로 해달라고 해도 인상 쓰고 아니 또 그러면 입으로 해달라고 하면 아주 도끼 눈을 뜹니다. 그래서 내가 해주겠다고 반대로 해도 그것도 싫답니다. 그럼 뭐 어쩌자는 거야? 뒤로 돌아 누워보래도 싫고 앉으래도 싫다고 하고 아 신혼 때야 야 이 여자 순진하구나 이거 뭐 잘 가꾸면 굉장하겠는걸 뭐 이런 생각도 하지만 결혼 생활 10여 년이 훨씬 지난 중년이 된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 걸 보면 아 결혼 대신 차라리 수녀원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수녀원에 그냥 뭐 마음대로 들어가는 줄 알아? 그럼 가까운 절로 들어가시던지. 절도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세 번째 불만,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목석 같아요. 아니 솔직히 동영상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아내가 합체 중에
비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신음소리도 좀 내고 응? 좋으면 좋다 반응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내는 그저 나무 토막처럼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아니 정말 어떤 때는 이럴 바에는 그냥 나 혼자 영상 보면서 처리하는 게 낫겠다 싶어요. 아니 힘도 덜 들고 응? 편하지. 정말 내가 말처럼 응? 방에 혼자 들어가서 동영상 보면서 하기라도 해봐. 저보고 변태 새끼네 머리에 온통 그 생각밖에 들어찬 게 없는 한심한 놈이네 뭐 욕하겠죠. 아니 오죽하면 동영상을 보면서 하냐고 내가. 자기들이 목석같이 우리한테 한 건 모르고 말이야. 아내분들 이런 재미없는 합체를 하다 보면 남편들이 집에 일찍 올까요 말까요? 밖으로 돌지 않겠어요? 당연히 밖으로 돌죠. 재밌고 스릴 만점에다 욕구를 충분히 만족시켜주는 자극적인 상대를 찾아 밖을 헤매게 되는 겁니다. 집 밖엔 돈 주고 할 수 있는 곳들이 흔하디 흔한 곳이 한국이지 않습니까? 그곳엔 자극적인 서비스로 남편들을 사로잡는 프로페셔널이 그득합니다. 자극을 업으로 삼는 전문가들이죠. 이런 유혹이 넘쳐나는 한국에서 내 남편을 지키려면 아내도 프로처럼 남자들의 심리를 좀 이해하고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 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남편들이 그런 불법적인 행동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남편들의 불만을 전부 아내들 탓으로 돌리는 것도 아닙니다.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돈 주고 사랑 없이 하는 짓은 뭐 자극적일 수는 있지만 행복까지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인입니다. 그러니 뭐 또 댓글로 뭐 응? 제가 불법을 옹호했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건 이 영상은 남편을 이해하는 것이고 또 아내를 이해하는 영상이니까 오늘은 남편을 이해하는 영상이니까 그렇게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부관계에 대한 남편들의 세 가지 볼멘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더 많겠죠. 들어보면. 하지만 시간상 엑기스만 뽑아서 들려드렸습니다. 아내분들은 남편들의 불만에 수긍이 가시는지요? 또 다른 불만이 있으시다면 남편분들은 댓글로 남기셔서 아내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좀 도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엔 아내분들의 원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노골적으로 더 커지는 부부 행복에 대한 솔루션으로 갈게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사랑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